이재성 국회 부의장.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자리로 돌아가. 대한민국 민주공화국 시민들은 지난 4월 총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정 기조를 바꾸라고 명령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념이 아니라 민생이라고 명령했습니다. 한국 사회의 중요한 것은 반국가 세력 척결이 아니라 국민 통합이라고 명령했습니다. 민주공화국의 주권자들은 뉴라이트 같은 철진한 극우 이념을 버리고 민주화 이후 역대 정권들이 지켜온 평화의 철학, 공존의 철학으로 돌아갈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제 반환점입니다. 윤 대통령도 성공한 대통령이 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쓴소리가 필요합니다. 쓴소리하는 총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국정 기조를 바꾸지 않는 한 성공은 불가능합니다. 국정 기조를 바꾸라고 쓴소리하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이 발언을 마치고 연단에서 내려와